예, 추석 때 간단하게 많이 담을 것도 없고 이게 3리터예요. 깔끔하게 이렇게 나박김치 담아서 한번 드셔보세요. 이번에는 추석에 먹을 나박김치를 맛있게 담아볼게요. 이게 무수는 300g이에요. 조금만 넣을 겁니다. 이제 어둡대가지고서 그렇지, 잘 안 먹었어. 너무 크니까 3등분해서 얄팍얄팍하게 썰어줍니다. 알배추 한 포기를 갖고 담을 겁니다. 겉잎은 반 갈라주고요. 크니까 무 길이대로 넓이대로 이렇게 썰어줍니다. 홍고추 한 개를 썰어줄 겁니다. 동글동글하게 썰어줍니다. 썰어놓은 무에 무만 살짝 절여줄 거예요. 배추는 안 절이고요. 왜? 배추는 이게 알배기 배추, 아주 얇은 배추라서 안 절여도 돼요. 이 무순만 20분간 절여줄 겁니다. 배 하나하고 양파 하나를 갈아서 즙만 사용할 거예요. 그래야 이게 맛이 있어서 찹쌀풀도 안 들어가고 해서. 아이고, 햇배라 엄청해요. 양파도 한 개 같이 갈아줄 겁니다. 양파도 배처럼 듬듬 썰어줍니다. 썰어놓은 양파하고 배를 믹서에 갈아 넣어줍니다. 다 한꺼번에 양념도 같이 갈을 거예요. 여기에 마늘도 한 줌, 생강. 저희는 생강청 건더기인데요. 일반 생강은 한 톨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물을 조금 넣고요. 물은 3리터를 준비해 놓고서 다 사용할 겁니다. 갈아놓은 배하고 양파, 마늘 생강을 고운 체에다 이렇게 받쳐줍니다. 고춧가루 물을 들여줄 건데요. 이게 3리터 아까 물 쓰고 남은 물이에요. 여기다가 이 고운 체에다가 이제 물을 들여줍니다. 빨갛게. 고춧가루 물 빨갛게 물 들이라고. 고춧가루 그냥 넣으면 건지가 들어가면 깔끔치가 안 해가지고 고운 체에다가 이게 물만 붉은 물만 들이는 거지. 자, 이제 국물을 만들어 볼게요. 이게 고춧가루 물을 양념 아까 받쳐놓은 물에 섞어줍니다. 네, 섞어주고 여기에 슈가 이게 2분의 1티 조금 들어갔어요. 이게 녹인 겁니다. 그리고 소금 2수저는 넣어야 할 것 같아요. 절여놓은 물을 여기에 넣어줍니다. 또 썰어놓은 배추, 알배추. 알배추는 얇아서 안 절이고 그냥 넣어도 괜찮아요. 금방 내 이 배추는 숨이 죽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쪽파 썰어놓은 거, 홍고추 썰어놓은 거 넣고서 이제 섞어줍니다. 간단한 거. 네, 아주 쉬운 김치죠 이게. 추석이라서 이렇게 김치도 깔끔하니 김치국 열무김치보다 명절 때는 이렇게 나박김치가 좀 어울려요.
간을 볼게요. 싱겁네. 이게 소금이 절일 때부터 40g을 준비했어요. 이거 다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추석 때 간단하게 많이 담을 것도 없고, 이게 3리터예요. 깔끔하게 이렇게 나박김치 담아서 한번 드셔보세요.